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요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사실은 막걸리를 이제 걸러내는 오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워서 막걸리를 걸러내기 전에 그 막걸리 그 발효 과정 이야기하면서 지금 막걸리를 어떻게 걸러내는지 그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요리 시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켜보세요. 네. 자, 이 찹쌀 한 2kg 그리고 이제 그 끓여서 식힌 물 1.4리터 그리고 전통 누룩 350g 그리고 건조 효모 2g 네, 이렇게 준비를 해둡니다. 맛있는 술을 위해서 누룩을 이렇게 먼저 발효를 시켜놔요. 네, 이 과정을 물 누룩이라고 부릅니다. 누룩을 바로 넣는 것보다 물에 먼저 발효를 시킨 후에 걸러서 누룩물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 누룩물만 사용하면 누룩 특유의 그 냄새가 덜하고 맛있습니다. 네, 누룩물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누룩물만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 네, 자, 누룩물 마실까요? 먹지는 마세요. 자, 그러면 누룩 특유의 냄새가 덜하고 맛있어요. 자. 일단 누룩을 곱게 빻아요. 누룩을 곱게 빻아가지고 갈아요. 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 있죠? 그거를 한 2g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끓여 식힌 물을 한 700 준비를 합니다. 끓여 식힌 물을 적당히 준비해 두고, 이제 물의 온도는 20도에서 25도. 네. 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누룩에 부어주고 한 6시간 내지 12시간 후에 그 물을 사용합니다. 이제 고운 채를 준비해서 걸러가지고 이렇게 물 누룩을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은 먼저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막걸리가 다 돼서 지금 걸르려고 하다가 이 걸르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급하게 이렇게 화면을 켰습니다. 자, 물 누룩을 만들어서 6시간 내지 12시간 보내는 동안에 고두밥을 지어뒀습니다. 고두밥 이렇게 먼저 이렇게 고두밥을 지을 때는 이렇게 쌀 찹쌀 있잖아요. 이렇게 찹쌀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찹쌀을 그 여러 번 찹쌀을 할 때 그 한 여러 번 씻어야 돼요. 예, 찹쌀을 여러 번 씻어야 돼요. 찹쌀을 이 씻을 때 이제 보통 자로 100번 그리고 우로 100번 이렇게 쌀을 최대한 많이 씻어주세요. 씻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얀색 그 하얀 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충분히 두세 시간 동안 불려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그리고 이제 불린 찹쌀을 물에 한 번 더 씻어주고 이렇게 물기를 충분히 빼줘요. 네,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기를 그 20, 30분 정도 빼준 다음에 이제 항아리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항아리는 이제 그 유리병을 하든 항아리를 하든 이렇게 소독을 해줍니다. 소독을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해줘도 되고 또 이렇게 세제로 뭐 소독을 해줘도 되는데 뜨거운 물로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가지고 한 그릇을 사용할 때는 항상 그 이 막걸리를 만들 때는 70% 정도만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알았죠? 30%는 발효에 대비해서 그 여분을 남겨둬야 돼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밥을, 이제, 고두밥을 이렇게 지읍니다. 이게. 고두밥을 지어서, 자, 고두밥을 지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 밥을 하고 밥을 지을 때 물을 넣지 않고 그러니까 쌉싸를 불린 쌉싸를 물에 한 번 더 씻고 물기를 충분히 빼준 다음에 그다음에 물기를 또 20-30분 빼줘요. 그리고 이제 밥을 이렇게 물기를 뺀 후에 고두밥을 지어주고 그다음 이제 평상시 밥을 할 때 물을 넣잖아요. 이렇게 물을 넣지 말고 이렇게 밥을 지으면 이제 고두밥이 되죠. 고두밥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밥을 빠르게 식혀줘요. 빠르게 식혀주고 그리고 이제 준비한 물누룩 이렇게 물누룩을 이렇게 준비해 뒀다가 물누룩하고 이렇게 자 이 물누룩하고 그리고 이제 고두밥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준비한 물누룩과 고두밥을 넣고 밥알이 으깨질 정도로 세게 이렇게 칠해줘요. 그리고 다시 끓여서 식힌 물을 넣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밥이 으깨지도록 한 20분 정도 더 으깨줘요. 으깨주고 그리고 이제 소독한 그 병에다 넣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누룩을 이렇게 마무리 누룩을 조금 더 뿌려줘요. 그리고 이제 헝겊을 덮어주고 일일이 지날 때 조금 한 번씩 발효가 잘 되도록 하루에 한 번씩 저어줘요. 그러면 뽀글뽀글뽀글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렇게 발효가 되면 이렇게 헝겊으로 덮어줘서 20도 내지 25도 이렇게 유지가 되도록 방에 놓고 보관을 해줘요. 그리고 7-8일 정도 더 보관해 주고 그리고 이제 맑은 술이 뜨기 시작할 때 매일 위아래를 바꿔주면서 뒤집어 줘요. 그래 가지고 이제 태어난 게 이해예요. 자, 이해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봐봐요. 오늘 이걸 지금 걸으려고 하다가 걸으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 화면을 켠 거거든요. 자, 이거를 말이죠.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헝겊으로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비닐로 하지 마시고, 또 뚜껑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뚜껑 있잖아요. 이 뚜껑으로 닫아버리지 말고, 이걸로 이렇게 헝겊을, 보실래요? 자, 이렇게 헝겊을, 이렇게 덮어두고, 이걸로 이렇게 뚜껑을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숨이 쉴 수 있도록 발효가 되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온도를 20도에서 25도 맞추기 위해서는 방에다 넣는 게 좋아요. 방에다 넣을 때 온도를 이렇게 보자기로 또는 모포 두꺼운 것, 얇은 것 이걸 가지고 온도를 조절해요. 온도를 약간 좀 온도가 더 올라간 듯하면 얇은 모포를 덮고, 그리고 이제 조금 온도가 떨어질 새벽이라든가 그때는 이렇게 약간 좀 두꺼운 모포를 덮어줘요. 그래가지고 20도에서 25도를 계속 유지해 줍니다. 유지해 주면서 이게 뽀글뽀글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렇게 발효가 잘 되도록 한 번씩 저어주는 거예요. 저어주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일주일 정도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맑은 물이 이제 뜨기 시작해요. 맑은 물이 뜨기 시작하면 다시 위아래를 바꿔줍니다. 위아래를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서 발효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게 지금 얘예요. 이게 이제 다 됐거든요. 지금 걸으려고 해요. 걸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다 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열어요. 이렇게 열면 이런 상태가 돼요. 이게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잘 됐어요. 잘 익었어요. 잘 익어서 이걸 지금 걸으려고 해요. 자, 걸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그러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아, 이렇게 채를 준비해요. 채를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걸 이제 부어줘요. 이렇게 부어줍니다. 자, 지금 막걸리가 다 됐거든요. 막걸리가 다 돼서 이렇게 부어줍니다. 자, 부어줍니다. 자, 누룩과 아, 고두밥이 에, 이렇게 이스트와 만나서 아,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발효가 잘 됐어요. 자, 이렇게 부어줍니다. 자, 막걸리가 이제 먹기 바로 직전입니다. 자, 이렇게 다들 이거 진짜 귀한 장면입니다. 이게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렇게, 지금 가득 찼네요. 가득 찼어요. 자, 가득 찼습니다. 자, 가득 찼고요. 자, 이거를, 아, 이렇게, 자, 이렇게 채 걸러줍니다. 이렇게 채 걸러줍니다. 네. 자, 잘 걸러주고 있죠? 잘 걸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걸러진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 막걸리 색깔 좀 보세요. 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또 이 아직 이것은 이렇게 헝겊으로 옮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막걸리 색깔 좀 보세요. 막걸리 색깔 보여요? 우와, 예, 진짜 막걸리입니다. 예, 진짜 막걸리입니다. 예, 한국 전통 막걸리입니다. 네, 맛있어 보이죠? 막걸리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 막걸리 맛있어 보이죠? 자, 자, 이렇게 막걸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에 아까 자 이에 들짠 것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헝겊에 이렇게 넣었어요. 아까 그거 넣은 다음에 자 헝겊에 넣어가지고 이걸 꼭 짜요. 네, 헝겊에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꼭 짭니다. 이렇게. 손 씻었어요. 손 씻었어요. 이렇게 짭니다. 이게 짜면 되죠? 예, 보여요, 여러분? 요거, 보이죠? 예. 이렇게 짭니다. 자, 보이죠? 이렇게 꼭 짭니다. 이렇게 꼭 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꼭 짰죠? 예, 이렇게 꼭 짰습니다. 예, 꼭 짰습니다. 예. 자, 꼭 짜가지고, 이제, 아, 요 꼭 짠 물하고, 아까 이렇게 된 물하고 이제 합합니다. 이렇게 합합니다. 합했죠? 네. 자, 합해서
합해서 막걸리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숙성시키면 이제 지금 먹어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 먹어도 됩니다. 지금 먹어도 되고 조금 더 숙성시켜 놨다가 드셔도 됩니다. 예. 이제 조금 더 숙성시키면 이제 그릇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맛있겠죠? 어때요? 색깔이 멋있죠? 색깔이 전통 막걸리 색깔이죠? 네. 전혀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우리 전통 막걸리입니다.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 네. 노래 한 곡 불러요? 소꽁마, 울리울리 샹그리 쇼피싱더 꼬이꼬이꼬이 나페리 탐탐 나페리 탐탐 꽁꽁꽁 소꽁마, 울리울리 샹그리 쇼피싱더 꼬이꼬이꼬이 막걸리가 잘 되었다고 하는 축하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막걸리 한잔 드시러 오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자, 이 막걸리는 자 먼저 찹쌀 한 2kg 정도, 그리고 끓여서 식힌 물 한 1.4리터 정도, 그리고 전통 누룩 한 350g 정도, 그 다음에 건조 효모 한 2g 정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제 맛있는 술을 위해서 먼저 누룩을 발효시켜 놓습니다. 먼저 누룩을 발효시켜 놓고요. 이 과정을 물 누룩이라고 합니다. 예. 누룩을 바로 넣는 것보다는 물에 먼저 발효시킨 후에 걸러서 이렇게 누룩물만 사용하면 누룩 특유의 냄새가 덜하고 맛있어요. 네. 이렇게 누룩을 곱게 빻아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를 넣고 또 끓여 식힌 물을 준비해 놨다가 이제 물의 온도를 한 20도에서 25도 이렇게 물을 이렇게 누룩에 부어주고 한 6시간 내지 12시간 후에 사용하면 됩니다. 고운 체를 준비해 놨다가 걸러서 물 누룩을 만드는 거죠. 물 누룩을 만들어서 한 6시간 내지 12시간 보내는 동안에 고두밥을 지어줍니다. 네. 찹쌀을 좌로 10번, 우로 10번, 아니, 찹쌀을 좌로 한 100번 정도, 우로 한 100번 정도, 쌀을 최대한 많이 씻어줘요. 그래가지고 하얀 그 물이 나오지 않도록, 나오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충분히 씻어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두세 시간 정도 불려줘요. 두세 시간 정도 불려주고, 그리고 이게 불린 찹쌀을 물에 한 번 더 씻어주고, 그 물기를 충분히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기를 한 20분 내지 30분 빼준 다음에 이제 항아리를 준비해요. 예, 소독해 준, 이제 그 뜨거운 물로 깨끗이 소독한 그런 항아리를 준비해 뒀다가, 한 70% 정도만 이제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0% 정도는 발효에 대비해서 그게 이제 차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득 채우면 안 돼요. 한 70% 정도만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이렇게 물기를 뺀 후에 고두밥을 지어 놓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두밥을 지을 때는 평상시 밥을 하고 그 이렇게 할 때처럼 물을 넣지 말고 이렇게 고두밥을 지웁니다. 그리고 이제 밥이 다 되면 그걸 빠르게 식혀줘요. 예, 식혀줘가지고 준비한 그 물 누룩하고 그리고 고두밥을 넣고 그 밥알이 으깨질 정도로 세차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물을 넣어줘요. 이렇게 끓여 그 식힌 물을 더 넣어줍니다. 또 이렇게 밥이 으깨지도록 20분 정도 다시 또 으깨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소독한 병에 넣고 그 마무리로 누룩을 조금 더 뿌려줘요. 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하루 내지 이틀 발효가 잘 되게 하루에 한 번씩 저어줘요. 저어줄 때 쇠를 사용하지 말고 쇠 숟가락을 사용하지 말고 그 나무젓가락
아니죠. 나무 수저, 나무 그 국자, 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어주면 좋아요. 예, 뽀글뽀글 이렇게, 아,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아, 계속 20도 내지 25도를 유지하면서, 그건 이제 모포로 조절하면 돼요. 예, 조금 기온이 떨어지면 모포를 좀 두꺼운 걸로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뭐 더 낮에는 모포를 옅은 걸로 해주고, 이렇게 얇은 걸로 해주고, 그래가지고 계속 20도 내지 25도를 유지해준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더 보관해주면 맑은 물이 뜨기 시작하고, 그럴 때 매일 위아래를 바꿔주면서 뒤집어 줬다가 이제 먹을 만큼 되면 오늘같이 이렇게 채로 걸러서 짜주면 됩니다. 채로 걸르고 나머지는 이렇게 헝겊에 넣어가지고 손으로 꼭 짜가지고 둘을 합해주면 이제 이 단계가 됩니다. 이 단계가 되죠. 이 단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드실 만큼 드시고 한 잔만 드시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예, 매번 식사 때마다 이렇게 한 잔씩 드시면 행복하고 기쁘고 또 복이 막 들어오고 또 사랑도 막 찾아 들어오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아름다운 막걸리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자, 지금까지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요리 시간, 오늘은 막걸리를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